안녕하세요. 지바이크입니다. 어제 포스팅했던 알톤 T50이랑 지바이크 스탠다드 250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바이크 스탠다드 250 본체입니다. 보시면 이제 육각형 모양, 헥사 모양으로 디자인 되어 있죠.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서 가공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특유의 이 라인은 지금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비닐을 벗기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을 보면 이제 관리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일 부분이 있습니다. 요 레일이 20mm 정도 간격이 있는데 본체에 결합해서 움직이는 거리가 스트로크가 20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제 열쇠, 잠글 수 있는 열쇠가 있고요. 열쇠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6시 방향에서 결합을 하고요. 9시 방향으로 돌리면 이제 고정이 됩니다. 다시 전기 기르죠. 빼게 되면 고정이 됩니다. 작동하지 않죠. 다시 9시 방향으로 넣어서 6시 방향 제거. 이렇게 되고요.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버튼을 저희가 딥슬릭 기능이 있습니다. 딥슬릭 기능이란 배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해서 배터리 방전을 막아주는 역할인데요. 그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5초 정도 그 BMS를 깨우는 그 작동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5초가 누르게 되면 BMS가 켜지면서 전원이 들어오고요. 길게 터치했을 때는 전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두 가지 작동 방법이고, 짧게 한번 누르게 되면 배터리 잔량이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끝에 얇은 부분으로 파란색의 LED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작동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전원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에 부분 보면 이제 USB 5V 출력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스마트 기기들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방수 캡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쇠는 보신 바와 같이 17만 개 중에 하나만 같다고 하는 그런 좀 고기능의 열쇠를 채택했고요. 이렇게 뺄 수 있게 됐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이제 충전 단자가 있는데 이것도 방수로, 끝단이 방수로 되어 있고 여기 커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게 충전기고요. 캐시 인증받은 많이 사용하시는 충전기입니다. 앞부분 단자만 저희 전용 단자로 바꿨는데요. 락킹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락킹 장치에 있어서 끼울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이 화살표와 이쪽 화살표 맞추면 자동으로 들어가서 락킹이 돼서 빠지지 않습니다. 스파크 같은 것들이 이제 방지될 수가 있고요. 방수는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빼실 때는 돌려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빼시게 되면 이제 락킹이 분리됩니다. 들어갈 때는 자동으로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작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뺄 때는 돌려서 다시 끼울 때 그러고 빠지지 않고 이 기능을 넣었습니다. 본체는 SF라는 그 도료를 칠했는데 보통 이제 고무 느낌 남은 그 재질입니다. 혼자 손에 잡았을 때 감촉이 좋고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케이스 자체도 보통은 ABS 수지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ABS보다 강도가 높은 PC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 난연
폴리카보네이트의 난연 자재를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